오늘의 나나랜드를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강진군. 저 집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의 나나인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력 단련이 한창이신가 봅니다. 둘, 셋, 넷. 아,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 예. 중국에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게 된 또 도사님한테 기공체도 좀 배우고. 도사님? 몸을 비틀면서 허리 유연성이 좋아지더라고요. 쿡쿡 쑤시던 허리와 팔다리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배운 운동을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바꾼 오늘의 나나인 김점권 씨입니다. 뭔가 봄상치 않은 느낌이 있으십니다. 해외지사에서 오랜 생활을 마친 후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나나인. 해외에 계셨다. 그가 사는 곳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까 중국에서. 안녕하십니까. 시골 생활 2년차 김점권이라고 합니다. 라나랜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말에 중국에서 한 25년 생활하다 돌아가지고요. 원래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에 있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좀 지었습니다. 옛 집을 허물고 그 터에 새 집을 지은 건데요.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곳에 있는 모든 걸 직접 키우고 가꿨답니다. 정원에는 아주 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이쁘죠? 노란 코스모스가 어디선가 혼자 꽃이가 날아와서 잘 자라가지고 꽃을 피워주는 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처꽃이에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해야 되는데 산신령님이 이 꽃을 알려주면서 부처님한테 공양해라. 그래서 이 이름이 부처꽃이 됐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 감나무, 단감나무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어놓은 감나무를 제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걸 보고 옛날 아버지 생각하고 그랬죠. 정원에 심은 꽃과 나무만 약 50종이 훌쩍 넘는다고요? 와. 자, 제가 이제 정원에를 사실 작년에는 채소를 많이 심었어요. 뭐 오이, 뭐 수박, 그다음에 고추, 그다음에 참외, 이런저런 고추도 많이 심었는데 이게 물량이 좀 많으면은 뭘 모아서 도시에 있는 지인들한테 주겠는데 그 정도 물량도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이렇게 제가 상추만 한번 심었습니다. 상추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선택과 집중하셨군요. 공기 좋고 물 막다 보니 상추를 심어도 금세 자란답니다. 집 짓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뭐 현관 데크라고 그러죠. 옛날 같으면 마당이죠. 또는 뭐 텐마루라고 하고 있죠. 탁자를 놓고 커피 한잔 하고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우리 집도 잔디를 좀 제가 심었습니다. 사실 잔디가 아니고 이런 자갈이었는데 포크레인으로 기존의 자갈을 다 긁어내고 종이통 사가지고 밑에 깔고 시골 생활에 정취가 더 물씬 나오고 있답니다. 아, 이제 주거 공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깔끔한 거실이 반겨줍니다. 전반적으로 뭐 아침부터 특별하게 외출하기 전까지는 거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거실이 탁 트여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앞에 통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바깥 경관을 감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저희 집 이거 천장이 지금 편백인데 높아요. 편백으로 해 놓으니까 뭐 참 냄새도 좋고 아주 시원한 느낌에다가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제일 잘 보는 데다 가족 사진 드셨네요. 아이고. 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내분은 지금 어디 외출 중이신가 봐요. 아내는 지금 그 고양시에 지금 있습니다. 뭐 쌍둥이도 좀 돌봐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반은 고향, 또 반은 우리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가끔씩 떨어졌다가 만나는 것도 오히려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유, 솔직하세요. 언제 만나시려나요? 해외지사 근무 당시 아내가 하나 둘 모아둔 그릇도 차곡차곡 진열해뒀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가구를 배치하려고 그러냐 편하게 좀 살자 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놨는데 배치해놓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치우는 걸 좋아하는 남편. 깔끔해요. 오, 천생 연분이에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네요. 뭐 제가 좀 뭐 성격이겠지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뭐 식기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이런 걸 못 보면 즉시 치워야 좀 마음이 편하죠. 사적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제 서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도 있고요. 뭐 이쪽 그 좀 책이 있고요. 어르신 책이 있는 거죠. 책을 좋아해서 평소 헌책방을 자주 찾는다는 나나인. 분야별, 색깔별로 정리된 책들에서 깔끔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 책은담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손때가 많이 탔네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복은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정신을 기르는 것을 복을 부르는 근본으로 삼을 뿐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복은 스스로 찾아온답니다. 지금까지 김점권의 나나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서려있는 나나랜드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로서는 제가 한 중국에서 15년 개인 사업도 하고 한 10년간 더 있다가 총 25년 정도를 뭐 중국에서 생활하고 왔습니다. 기소 본능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제 고향을 좋아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고향에 가서 자연과 함께 살려고 온 거죠. 타지에 살며 늘 그리웠던 고향. 파견 근무가 끝날 때쯤 이곳에 나나랜드를 완성했답니다. 북경 인근에는 2000m 이상 되는 고산이 많아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 핀 곳에서 누워가지고 정말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면 고향 생각도 나고 내 고향이 있는데 왜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이제 시골에 와서는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움, 보고 싶은 책 더 보고 그다음에 글도 좀 더 쓰고 이제 뭐 편안함이죠. 그날 오후 이불 빨래에 나선 나나인. 햇빛 좋은 날 말끔하게 빨래해서 넣는 일도 꽤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음악이나 한번 틀어볼까?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니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고맙소 사랑하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빨래를 밟는 것도 시골 생활의 즐거움. 좀 커가지고 그 안에 세탁기가 있는데 더운 날은 또 빨래도 잘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품에 조금씩 당황하는 나나인. 헹굼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다시 세탁기로 들어갈 때가 되었네요. 근데 아까 세제할 때 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거품이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솔직히 이불은 네. 아내가 주로 하는데 오늘 아무튼 용기를 낸 겁니다. 아, 다 내려진 거라고? 네, 이불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가 안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다 보셨으니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빨래를 끝내고 나니 기분만은 최고. 아이고, 피디님. 네. 고생이 많죠.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네. 날씨가 오늘 뭐 시원한 등목하면은 괜찮은데. 등목이요? 예예. 예. 더위 물리치는데 등목만한 게 있나요? 후팔 내세요. 네. 어이 또 이렇게 자 됩니다. 몇백 미터에서 나온 물을 드디어.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요. 원래 등목을 해주는 사람이도 재밌죠. 기를 가져간 거예요. 아유 시원했겠네요. 가죠 등목을. 혼자만 할 순 없겠죠? 갑니다. 예. 아, 진짜로 갑자기.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부러운데요? 아유, 산에 갔을 때 한 번 해요. 산에 저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서로가 등목 해주고.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 저도 진짜 등목 오랜만에 해봐요. 와.
너무 좋으셨겠다. 빨래도 하고 등목도 하니 슬슬 허기가 질 시간. 오늘은 한번 또 뭘 먹어볼까? 메뉴가 뭘까요? 평소에 아내가 집에 올 때면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우고 가 먹을 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없을 때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는 나나이. 우리 이모님이 주신 김장김치. 1년 먹거리 우와. 김장김치. 이거 안 하면 못하는 요리가 없다는데요. 다 하죠. 한번 잡숴볼래요? 잘 익었네요. 한번 뜯어드릴게. 맛이 어떤지. 예. 묵은지인데 되게 아삭하네요. 아이고 예, 우리 강진 지역의 어떤 전통 방식을 따라서 만든 김장김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오늘 저녁 메뉴는 새콤아삭 칼칼한 김치전. 김치와 관계된 걸 좋아하죠. 이를테면은 김치전이라든지 또 돼지 김치찌개 정말 맛있죠. 홀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다양한 요리에 도전을 해보지만 항상 2% 아하. 부족한 나나이. 김치전도 조금 태웠지만 그럼 어떤가요? 내 입에만 맞으면 되죠. 맛있는 수박이 왔어요. 이야, 잘 어울리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만큼 달고 맛있는 게 있을까요? 나나인이 김치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바로 요 수박인데요. 그런데 자, 냉면을 수박간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수박에 냉면이라고요? 여름 하면은 수박하고 냉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름 오신다고 하니까 어? 네. 뭐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 괜찮아요. 오. 미리 퍼놓은 수박은 후식으로 먹고 남은 통은 그릇으로 변신. 자, 이로써 수박 냉면 완성입니다. 와, 색다르네요.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밤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아, 맛있네. 달달한 수박과 짭조름한 냉면이 만나 단짠단짠의 조화를 이룬 냉면. 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조합 좀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저는 시골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논 가득 찬 곳에 들리는 개구리 소리거든요. 그리고 풀레살이. 밖에서 먹으면 아주 움찔했어요. 그래서 종종 먹고 있답니다. 풀벌레가 연주하고 개구리가 노래하니 심심할 틈 없는 시골 생활입니다. 그날 저녁. 산중을 울리는 요 소리가 나나인만의 건강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발끝 부딪히기인데요. 정말 그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사람에서 아주 유용한 운동이라고 해서 밤에 주로 한답니다. 두 발을 이렇게 서로 툭툭툭 쳐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혈액순환도 되겠어요. 아니,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안 아프세요? 이게 이제 심하게 때려줘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300개가 이런 사이클이고 이 사이클을 5번 하게 되면은 1500개가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고향에서 즐거운 삶을 위해선 건강한 체력은 필수. 때문에 1500번의 발끝치기를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나나인. 그렇게 그의 밤도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변수 사이에 공변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에서도 어떤 식으로도 요즘 나나인이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어떤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뭐 제가 사회복지사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 공부하고 있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좀 한번 노력해가지고 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약간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참여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나나이.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아도 행복과 즐거움이 수시로 찾아온다는데요. 새로움에 대한 뭐 지식, 그다음에 배우는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상당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25년간 있었고 또 중국에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찾은 나나인. 앞으로 그곳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